제일 먼저 큰 창문에 그려주겠습니다. 이 가운데 큼지막하게 창문을 그려줄게요. 감성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양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큰 창문을 그려줬고요. 이제 고양이들은 어디 앉아서 밖을 바라보는데 저는 여기 창문 옆에 갯타워를 놔주고 싶어요. 저희 집에는 볼 갯타워가 있는데요. 볼 갯타워를 아래 부분은 숨숨집을 놔줄게요.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숨숨집이 없지만 여기 위에 있어요. 저희는 위쪽에 달아가지고 아래쪽에 달 수도 있더라고요. 고양이들은 숨어있는 걸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숨어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놔주면 좋아요. 연습을 좀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네요. 너무 어려워요. 여섯 번째 그린 거랑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수납장을 놔줄게요. 고양이 이제 여기는 그리다 멀었어. 고양이 이제 모래랑 사료랑 여러 가지 간식거리 그리고 장난감 이런 거를 이제 넣어놓을 서랍장이 필요하거든요. 큼지막하게. 서랍장을 하나 넣어주고요. 고양이 얼굴 손잡이로 해야겠다. 서랍장을 열어서 안에도 채워줄게요. 서랍장 문을 열어가지고 서랍장 안에 간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아래쪽은 좀 큰 애들 넣는 간이고 위쪽은 작은 것들 넣는 간으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동조림 참치캔을 엄청 좋아해요. 물론 제가 많이 주지는 않지만 참치캔 소금이랑 후추가 좋아하는 참치캔 이렇게 쌓여있어요. 참치그립 참치캔이 쌓여있고 그리고 소금이랑 동결 건조 간식거리는 좋아하지 않는데 후추는 그래도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동별 드립 이렇게 하나 이렇게 놔줄게요. 네모난 네모나게 생긴 드립들 있고 또 주루를 빼먹으면 안 되죠. 주루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막 쌓여 있겠습니다. 양이 많으면 쌓여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저희 애들 사료랑 모래 넣어줄게요. 저는 ANF라고 ANF라는 사료를 씁니다. 쌓아놔요. 쌓아놓고 사용합니다. 진짜 덥네요. 쌓아놓고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여기에 막 화장실을 많이 그리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 옆에 화장실 한 개 그려줄게요. 저희는 원목으로 된 나무 화장실을 사용해요. 이게 네모나서 네모나게 생겼고요.
아까 배경.
많이 없는 도로예요. 여기는 상가들. 네, 이렇게 장막을 또 꾸며주었고요. 뭐가 더 필요하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고양이들을 재워 넣어 볼게요. 맨 처음에 그린 이 해먹 고양이는 우츠는 여기 꼭 이렇게 꼬리를 들고 누워가지고 밖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항상 있고요. 말이지만 좀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그려볼게요. 한 마리는 여기 이렇게 앉아서 밖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대두 고양이네요. 얘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 박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잠든 냥이도 그려볼게요. 약간 이렇게 찌뿌가 돼가지고 볼살 이렇게 찌뿌돼서 이렇게 찌뿌돼가지고 자는 걸 좋아해요. 있습니다. 귀여워. 그림이지만 너무 귀엽다. 여기도 한 마리 식빵을 굽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걸 바라보면서 식빵. 6마리가 산